모두가 행복한 평생학습 어울린 한마당이라는 주제로 제4회 북부권역 평생학습 발표회가 충남 평생교육원에서 비가 오는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천안, 아산, 공주 지역의 평생학습인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충남 국악 관현악단 및 천안시 흥타령 풍물단의 신명나는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마술, 성악, 댄스 등의 학습 동아리 발표회와 사물놀이, 오카리나 연주, 성악, 댄스 등의 평생학습 발표회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경필과 장문 부분에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가한 문예백일장과 충남지역 학습관 동아리 우수 사례 발표와 각종 평생학습 체험마당 등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행사를 진행한 충남 평생교육원 박연기 원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목천면에 이제 소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평일에는 그렇게 이제 많은 분이 뭐 오시지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뭐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날은 뭐 상당히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학생들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찾아오고 있고요. 하루에도 한 천여 명 정도는 지금 저희가 방문을 좀 하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그럼 현재는 이 지역에서 상당히 그 선호하는 또 평일에는 아주 주말에는 또 가족들과 같이 와서 이제 그 산책도 하고 아주 공원 같은 그러면서 자녀들하고 같이 도서관에서도 책도 이제 가족과 함께 있고 그래서 상당히 참 좋은 그 시설로 저희가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그 평생학습 발표회는 어떤 그 평생학습의 평소에 익힌 그런 그 동아리별로 그 어떤 발표회를 통해서 이제 동기부여도 좀 하고 또 분위기도 좀 다시 한번 또 고취시키고 이런 또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하고 이제 어르신들 프로그램하고 또 성인들 이렇게 좀 전체 그 세 파트로 나누는데요. 학생들은 주로 이제 그 독서와 관련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이제 특히 학생들은 뭐가 있냐면 그 조정래 작가의 그 아리랑 읽기 이런 프로그램이 참 좋거든요. 그 아리랑 이란 책 그 내용이 일제시대에 우리가 참 우리 국민이 핍박받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애국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취시키는 그런 좋은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읽으면서 뭐 이런 뭐 동아리도 있고 또 성인들을 위해서는 뭐 이제 그 우드 아트라든가 뭐 또 독 뭐 저 뭡니까 서예 뭐 취미 활동 뭐 그림 그리는 그런 동아리도 있고요 또 컴퓨터 또 다문화 그 가정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한글 익히기 또 컴퓨터 익히기 그래서 또 저희가 또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는 특별히 그 앨범을 제작해서 고국에 보내는 이런 또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다 이런 것을 또 고국에 이제 또 앨범도 보내주고 뭐 이런 또 저희가 또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아주 여러 가지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충남 평생교육원은 천안시 동남구 목천에 있으며 시청각실, 예절실, 자료실, 전시실 등의 각종 시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의 경우는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가 상당량 보관되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평생교육원에서 황운주 기자였습니다. 천안 목천 IC 입구, 성남 수신 삼거리 교통요충지, 천안 5호 산업단지와 예술의 전당, 독립기념관 부근 최적의 상권, 1922세대 만여 명의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특급 상권, 스마일 프라자 상가를 임대 분양합니다. 활기차고 알찬 상권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분양문의 564-4300.